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모발이 나는 사진이 있거든요. 이거 좀 보여주세요. 이걸 주사를 하면 자고 있던 이제 줄기세포가 활성화가 돼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원리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연구가 하나 있어서 탈모치료에 있어서 한 연구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. 미국의 얼바인, 그 캘리포니아 얼바인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인데요. 뭐냐면 왜 우리 점 나면 거기 털 이렇게 나는 거 왜 만화 같은 데서 많이 희화화해서 하잖아요. 왜 이렇게 주인공들 점인데 여기 털이 있어서 뽑고 영화에서도 얼마 전에 뭐 그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점이 있을 때 털이 굵게 자라는 현상 아시죠? 예. 요걸 이용한 탈모 치료가 또 지금 한참 개발 중이에요. 캘리포니아 얼바인 대학에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점에 털 나는 거랑 거대 털 모발이라고 그래서 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모발이 나는 지금 사진이 있거든요. 이거 좀 보여주세요. 색소세포가 있거든요.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있어요. 근데 이 색소세포를 자극하는 성분을 주사를 동물한테 했더니 그 부분에 모발이 이제 쥐에서 막 모발이 자라는 이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. 사람의 피부에도 효과가 있을지 이제 곧 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그 이 연구진이 지금 핵심으로 보는 건 이 털 모발에서 생성되는 단백질 신호 분자들이 있거든요. 이 분자가 핵심 단백질로 보고 있어요. 이 핵심 단백질을 두피에 주사를 했을 경우에 이게 털이 이렇게 나는 기전을 기대하는 게 이번 치료의 목적이죠. 이걸 주사를 하면 자고 있던 이제 줄기세포가 활성화가 돼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원리라고 합니다. 이 실험이 제가 2년 전에 이제 얼바인에 그때 한번 갔었거든요. 저기 LA에 저희가 New Hair Institute 본사가 그 LA에 있거든요. 그래서 얼바인이 바로 옆이에요. 얼바인에도 지점이 저희 그 하나 있고요.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있어서 그 연구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연구를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이런 연구를 하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결과가 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반갑네요. 그래서 소개를 드립니다. 이 털이 자라는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전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일 것 같습니다. 또 다음에 후속 연구가 나온 대로 또 설명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참고하셔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